자, 우리 오뚜기들 안녕. 자, 그럼 이제 순수 수능 100% 확률과 통계 5개념 잡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5개념은 무엇이냐면, 자, 경우의 수에서 개수 세는 방식하고 확률에서 개수 세는 방식의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확률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되는 그런 5개념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줄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192페이지를 좀 보면 되겠어.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문제부터 보면서 이야기하자. 자, 233번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앞에서 했었던 231번 문제의 좀 변형이라고 보면 돼. 자,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알사탕과 다섯 개의 똑같은 바가사탕이 있어. 자, 그러면 1번에서 알사탕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냥 OCE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그죠? 알사탕 다섯 개였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바카사탕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니? OCE를 하면 맞아 틀려? 그럼 틀려. 그죠? 왜 틀린다 했어? 왜냐하면 자, 여기는 요 O가 원래 OCE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O여야 돼. 그죠? 다른 O. 그죠? 그랬을 때 다른 O에서 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차별하고요. 그죠? 차별이 뭐라고? 차별은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고. 그죠? 그 다음째, 그두 개끼리 평등하다면, 평등이 뭐라고? 우리끼리 평등을 한다면, 같은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했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OCE로 쓸수 있으면 완벽하단 말이야. 그 다음째, 자, 바카사탕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카사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바카사탕은 바로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아, 선생님, 이 세상에 똑같은 바카사탕이 어디 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이 똑같다라고 했어. 즉, 구별을 안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리고, 자, 개수는 주관적 개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주관을 맞춘 개수. 너희들의 주관? 아니. 나의 주관? 아니. 출제자의 주관, 출제자의 주관상 같은 종류만 한 번만 센다고, 그죠?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것은 한 종류가 된다. 자, 그래서 OCE를 쓰면 틀리고요. 그래서 뭘 써? 그렇죠. 바로 그냥 1을 쓴다고, 1. 오케이? 1. 그죠? 왜? 다른 녀석이 아니니까, 그죠? 다를 때나 OP든 OCE든 다를 때나 쓰는 거고 똑같을 때는 뭐 C건 P건 뭐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제 확률로 넘어가 볼게. 자, 그럼 3번. 자, 10개의 사탕 중에서 임의의 2개의 사탕을 골랐을 때그 2개의 사탕 모두 알사탕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개의 사탕 중에서 2개의 사탕을 골랐어? 그럼 알사탕 2개 고르는 것은 다섯 가지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그냥 10C 2분의 OC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러면 4번으로 가볼게. 자, 4번. 자, 10개의 사탕 중에서 임의의 2개의 사탕을 골랐을 때, 그 2개의 사탕 모두 박하사탕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10개의 사탕 중에서 2개의 사탕 골랐는데, 10C 하고요. 자, 그 2개의 사탕 모두 박하사탕이야. 그럼 박하사탕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거든? 자, 근데 박하사탕 그 5개가 같은 박하사탕이야? 다른 박하사탕이야? 같은 박하사탕이지. 그럼 거기서 두개 고른다 했어. 그렇다면 어차피 똑같은 박하사탕이니까 거기서 두개 고르든 뭘 고르든 똑같잖아. 그렇다면 분자는 1을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자, 다시. 자, 2번에서 똑같은 박하사탕이야. 똑같은 박하사탕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OCE가 아니라 1이라고 했죠. 왜? 이 다섯 개가 똑같으니까 어떤 두 개를 고르든 이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이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죠? 근데 자, 4번에서 자, 여기서 바카스탕 10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을 때두개 모두 바카스탕의 확률 하면은 그럼 이 10C 2분의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잖아. 분자 1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틀린다고. 근데 니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 이 중에서 전체 10개 중에서 절반이 알사탕이고 전체 절반이 바로 박하사탕이야. 그러면 자, 3번에서 알두개 나올 확률하고요.
박하 2개 나올 확률하고 인간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머릿수가 똑같잖아. 쪽수가 똑같잖아.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 확률값이 똑같아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아, 그렇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자, 여기서 10시 2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인 건 맞아, 틀려? 이건 맞아. 이게 맞아. 그렇다고 여기서 1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10시 2분의 5시 2를 하는 게 맞아. 위에서는 5시 2라는 게 틀렸다 했잖아. 여기서는 5시 2를 하는 것이 맞아. 맞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확률에서 개수 세는 방식하고 경우의 수에서 개수 세는 방식이 달라야 해. 알았니? 오호라. 자, 그럼 이게 왜 다른지는 선생님 조금 있다가 더 설명하고요. 일단 마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보자. 10개의 사탕 중에서 이미 4개의 사탕을 골랐을 때 R사탕 2개와 박하사탕 2개의 확률은 어떻게 돼? 이거는 10개 중에서 4개를 고른 거야. 그죠? 그럼 R사탕 2개를 골라. 그럼 5개 중에서 2개 고른 거죠. 요때 요 5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OC를 썼어. 자, 그 다음째 자, 박하사탕 2개를 또 골라야 되겠죠? 그때 그 박하사탕 5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걸로 해야 해. 알았어요? 다른 걸로 해야 해. 사실 여기서 1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봐봐. 여기서 OC로 했잖아. 그죠? 왜 그런지 니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죠? 근데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라.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경우의 수에서는 주관적 개수를 세. 근데 확률에서는 무슨 개수를 센다고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하니? 객관적 개수를 센다고. 그죠? 즉 여기서 객관적 개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출제자의 주관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출제자가 이 박하사탕 다섯 개를 똑같다고 한들 다르다고 한들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떤 다른 다섯 개의 물건 아니에요. 어떤 다섯 개의 물건이 있으면 다섯 개의 무언가가 있다면 물체가 뭔가 있다면 문제의 출제자가 아무리 똑같다라고 이야기해도 확률을 구할 때는 다른 걸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았어? 문제에서 똑같다라고 해도 근데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문제에서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구별을 하면 안 돼. 알았어? 다른 걸로 놓고 보면 안 돼. 그렇겠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자, 다음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아직 그 궁금증을 갖고 있어봐. 그래서 그 궁금증을 선생님이 이따가 말끔하게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일단 그 궁금증을 좀 더 키워보자. 이 호기심을 갖고 있자. 이런 말이야. 자, 236번. 자, 234번인데 이 오타죠. 234번. 네, 우리 조기님이 실수하셨네. 자, 아무튼 노란 구슬 6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자, 다음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한 개의 구슬 꺼낼 때 구슬 색깔의 경우의 수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노랑이 구슬이 6개가 있어. 그리고 파랑이 구슬이 4개가 있어. 자, 그래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구슬 색깔의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당연히 두 가지죠. 노랑이 아니면 파랑이란 말이야. 그죠? 이때 두 가지야. 그죠?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노랑이 아니면 파랑이다 이거야. 그죠? 노랑이 아니면 파랑이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째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구슬 색깔이 노란색일 확률이라고 물어봤어. 야, 그러면 봐봐. 분명히 전체 구슬 색깔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두 가지죠. 그러면 전체 분모는 2라고 하고 노랑이는 그 중에서 하나의 색깔인 것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니? 그럼 돼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인간적으로 노랑이가 많고 파랑이가 적으면 파랑이가 나올 확률보다 노랑이가 나올 확률이 커야 되고 그럼 2분의 1보다 확률값이 커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너희들도 직관적으로 판단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때 노란색 구슬이 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10분의 6 이렇게 계산하죠. 그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대 봐. 똑같은 노란 구슬 6개와 똑같은 파란 구슬 4개라고 했어. 그랬을 때, 자, 구슬 하나 꺼냈을 때 노란색의 확률. 2분의 1이야? 10분의 6이야? 당연히 그래도 10분의 6이죠. 이 노란색 구슬이 다른 노란색 구슬이 한데, 같은 노란색 구슬이라고 써져 있다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에는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항상 10분의 6인 거 아니야? 오호라,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확률을 풀 때, 다른 물체,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다 다른 물체들이야. 같은 물체는 없는 걸로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확률할 때는 객관적 개수를 세는 겁니다. 뭔 개수? 객관적 개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그 앞에 개념 부분이 있잖아. 그죠? 막, 뭐, 여기 개념 부분. 그래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수학적 확률 나오고 그 아래쪽에 좀 적어 놓으시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다시 적습니다. 자, 개수 세기. 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는 거야.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로 앞으로 네가 확률을 통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네 성적은 1점도 오르지 않아. 이걸 알고 가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 성적이 올라.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자, 개수 세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자, 주관적 개수를 셉니다. 여기서 주관적 개수라는 것은 출제자의 주관에 비춰서 한 종류로 보면 한 번만 세는 거야. 그래서 결국 종류의 수를 세는 거야. 종류의 수. 그죠? 종류의 수. 자, 그 다음째. 확률에서의 개수는 객관적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즉, 자, 모든 물체는 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직관적으로 성립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 그건 아니야. 자, 교과서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 그걸 살펴볼게.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192쪽에 그 수학적 그 확률 있는 그 부분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 용어를 좀 정리해 보시면, 자, 일단 시행. 저 5개년 적기 여기 아래쪽에. 자, 시행. 같은 상태의 조건 아래 반복될 수 있는 실험, 그걸 시행이라 합니다. 사건은 뭐야? 그 시행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 그래. 자, 그리고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도 좀 알고 갑시다.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체의 집합이야. 그죠? 사건 전체의 집합. 자, 그러면 하나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체를 S라 할 때,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걸 표본 공간이라 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NS고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NA다 라고 했어. 자, 이때 이 시행에서 기본적인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면, 자, 이거 밑줄. 기본적인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표본 공간, 이게 전체 집합이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바로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개수분의 개수로 확률을 구한다고. 오케이? 참고로 이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건 집합이에요. 집합. 알았어요? 집합 중에서도 그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사용하는 집합을 특별히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봐라. 아까 요 문제에서 자,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구슬 색깔의 경우의 수. 그럼 구슬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그 가짓수, 그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면 노랑이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고 파랑이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구슬 색깔의 경우의 수를 두 가지 했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구슬 한 개를 꺼낼 때 구슬 색깔의 경우의 수. 오, 그러면 전체가 노랑이 아니면 파랑이니까. 그래서 전체 색깔의 가짓수는 두 가지고 그중에 노랑이는 한 가지니까 2분의 1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자, 한마디로 요 녀석은요. 표본 공간으로서 실격이야. 표본 공간이 뭐라고?
표본 공간 다시 한번 뜯어보면 표본 공간.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전체 집합이야. 알았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걸 표본 공간에 놓고 있을 때 딱 봐도 어떤 틀린 확률이 나와. 왜 틀린 확률이 나오느냐? 왜 표본 공간으로서 실격이냐? 기본적인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분명히 수학적 확률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인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 여기서 노랑이하고요 파랑이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 아니야. 노랑이는 10개 중에 6개고 파랑이는 10개 중에 4개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슬 색깔의 모든 경우의 수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구슬 색의 모든 경우인 것은 맞아요. 그것은 true야. 알았어? 하지만 이것은 자, 표본 공간은 아니야. 표본 공간이 그건 아니야. 왜? 왜 아니냐면 이 기본적인 사건들, 여기서 사건은 뭐 그냥 각각의 원소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기본 사건이라는 건 그 뭡니까? 그 이거를 근원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뭐 다른 용어로 이 원소가 하나짜리인 그 집합이죠. 원소가 하나짜리인 집합.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기본 사건이, 기본적인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 기대되지 않는다. 오케이. 기본적인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표본 공간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니라고. 아, 그래. 그렇다면 표본 공간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 노랑이가 6개 있던 것이 이 개수가 반영이 돼야 돼. 아무리 똑같은 노랑 구슬 6개다 하더라도 이게 6개고 요건 4개라는 게 반영이 되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이 제대로 된 표본 공간은 이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대로 된 표본 공간이라면 노랑이 1번, 노랑이 2번, 노랑이 3번, 노랑이 4번, 노랑이 5번, 노랑이 6번. 그 다음째 파랑이 1번, 파랑이 2번, 파랑이 3번, 파랑이 4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죠? 다 다른 녀석으로 보고 해야. 그래야 분모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구슬 하나 꺼낼 때 구슬 색깔의 노란색의 확률 그럴 때 이것을 분모를 10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분자를 뭐야? 노랑이 녀석 6개죠? 그래. 그 녀석 6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래야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 이 녀석들을 다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설령 문제에서 똑같은 것이다 라고 써져 있다 하더라도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네가 다 다른 것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확률은 단순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야. 응?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라고. 응?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는 개수를 이렇게 구했고 확률에서는 개수를 저렇게 구했어. 그러니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새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 현상이 이럴 때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응.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겠지? 그치? 오늘 강의도 진짜 듣길 잘했다, 야. 그죠? 와, 이 강의를 듣는 너, 넌 완전히 행운아야. 자. 자, 그러면, 봐봐.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개가 모두 노란 구슬의 확률. 자, 이걸 구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전체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알았어요? 공간이 왜 이렇게 없니? 자, 이거 좀 지울게요. 1번 관련 필기, 2번 관련 필기, 3번. 자, 그럼 두 개를 꺼낼 때. 자,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그러면 이때 이 10개가 같은 10개야, 다른 10개야? 다른 10개야. 알았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를 차별합니다. 자, 이 차별 뭐라고? 다른 자리에 배치. 그죠? 나머지 8개와 이두 개를 다른 자리에 배치한 거야. 자, 그리고 이두 개가 차별되어 있어 아니면 평등해? 평등하죠. 그죠? 그냥 두 개를 그냥 꺼낸대요. 그죠? 그 꺼냄이라는 하나의 자리로 두 개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평등하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 뭐 써야 돼? 여기서 C를 써야 되는 거지. 이제 C. 그죠? 10 차별이 10개 중에서 두 개를 차별한다. 자, 그 다음째요. 자, 여기서 이두개 모두 노란 구슬이야. 그럼 두개 모두 노란 구슬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한 거죠. 그래서 6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그죠? 아무리 노란 구슬이 다 도플갱어로 똑같이 생겨 먹었다 하더라도 이때 요 여섯 개는 반드시 다 다른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것이 확률에 제대로 된 개념이야. 자, 9단째. 네개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노란 구슬 두 개, 파란 구슬 두 개가 날 확률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건 이제 너무 쉽죠? 그죠? 10개는 다 다릅니다. 10개 다 다른 거에서 네개 뽑았으니까 10C4를 하면 되는 것이고. 9단째. 자, 노란 거두 개. 여섯 개다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꺼내. 그죠?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차별한다. 6차별이. 9단째.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차별한다. 4차별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4번에 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235번을 한번 봐볼게.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죠? 왜? 확률에선 객관적 개수를 세며, 경우의 수에서는 왜 주관적 개수를 세는 것인지, 그게 왜 다른지 감이 올 거야. 자, 그러면 235번.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서로 같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동전의 앞면, 뒷면에, 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자, 봐봐. 1번. 앞면, 뒷면, 그거의 경우의 수 해봐. 그러면, 앞뒤, 뒤앞, 뒤뒤, 이런 거 있으면, 너희들이 늘 헷갈려 하는 게 그거야. 이 앞뒤하고 뒤앞을, 이거를 한 번만 세야 돼? 아니면 여러 번 세야 돼? 어쨌든 한 번만 세고, 어쨌든 여러 번 세고. 뭐 헷갈려 미치겠죠? 자, 걱정하지 마. 이제 확실히 구분을 시켜줄게. 자, 일단 요 문제에서 이 동전이 뭐랬어요? 서로 같은 동전이라 했어. 자, 여기서 같은의 정확한 뜻이 뭐야? 선생님, 이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동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같은의 뜻은 뭐라고? 구별하지 않는다. 알았어? 자, 복습하자.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 그건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 순서, 그딴 말 지워. 알았어? 그딴 말 지우고 어떻게? 다른 자리 배치라고 이해하라고 했지. 자, 같은 애만 말해서 그건 뭐야?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구별하지 않는다. 다른은 뭐야? 구별한다야. 구별하지 않는 동전 두 개. 그랬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관, 구별한다,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주관을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반영해야 돼. 왜? 경우의 수에서의 개수 세기니까.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동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동전이야, 그죠? 동전이 있는데, 요두 개의 동전이, 요거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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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구별해야 돼? 안 해, 안 해. 봐봐.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앞면 하나 나오고 뒷면 하나 나온 것만 구별하는 거야. 그죠? 아,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세야 돼. 한 가지야. 이건 한 가지. 알았어요? 어느 게 앞면이고, 그러니까 어느 게 뒷면인지를 구별을 안 하겠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이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이. 알았어? 주관적 개수를 센다고. 왜? 경우의 수 하는 것이니까. 자, 2번 문제. 2번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동전이야. 서로 다른 동전이야. 자, 그것의 앞면, 뒷면, 경우의 수, 이것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봐라. 겁나 중요한 거야. 여기서, 요 앞뒤하고 뒤앞이, 다른 걸로 해야 돼? 같은 걸로 해야 돼? 이걸 한 가지로 세야 돼? 두 가지로 세야 돼? 이때는 두 가지로 세야 돼. 이때는 두 가지로 세야 돼. 2번 풀 때는, 앞뒤, 뒤앞, 뒤뒤 이런 거 있으면 이것이 다른 두 가지야.
왜? 왜냐하면 이제 이 동전 두 개를 구별한다 했습니다. 앞 여기 있는 동전은 A 동전이고 여기 있는 B 동전이라 해보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는 A 동전이 앞이고 B 동전이 뒤야.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 상황에서는 A 동전이 뒤고 B 동전이 앞이야. 근데 이게 어느 동전인지 구별을 한 됐잖아. 그죠? 다른 동전이라고 나온 것의 의미가 그거야. 어느 동전인지를 구별을 하겠다고. 앞뒤 구별할 거고 출제 주관에서 앞뒤 구별한다 했죠. 그리고 어느 동전인지를 구별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동전이 다른 어느 게 앞이 어느 동전이 앞이고 어느 동전 뒤가 다른 상황인 것이니까 여기서 출제 주관 속에서 이건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로 쓰셔야 돼. 알았어? 어라. 근데 봐봐. 앞에서는 이 동전이든 저 동전은 그냥 다 A 동전인 거야. 알았어? 아, 선생님 어떻게 똑같은 동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구별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A 동전 앞, A 동전 뒤고 이것도 A 동전 뒤, A 동전 앞이고 어차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종류로 보고 한 번만 쓴다고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하나의 상황도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트럼프 카드가 있다고 한번 해봐. 트럼프 카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1이야. 이건 다이아몬드 아 1은 없죠. A죠. 트럼프에서. 아무튼 다이아몬드 2야. 다이아몬드 3이야. 그리고 옆에 하트 A고 또 옆에 하트 2고 또 옆에 하트 3이고 이렇게 있다 해봐. 야 그러면 이거 그냥 6개니? 6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무늬의 가짓수를 구하라고 하면 몇 가지야? 무늬의 가짓수는 두 가지잖아. 이게 그냥 6개라고 말해서 출제자의 주관이 무늬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이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숫자의 가짓수 몇 가지가 되니? 이건 세 가지가 되죠. 왜? 이거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종류인 거 한 번만 센다고. 그죠? 아, 숫자는 세 가지야. 그죠? 색깔은 몇 가지니? 다 빨간색 한 가지인 것이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했을 때는 뭘 구하라는지에 따라서 이 똑같은 하나의 상황도 몇 개인지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죠? 왜? 경우의 수에서는 주관적 개수를 세는 것이니까. 확률에서 어떻게 한다? 확률에서는 이건 그냥 무조건 6개야. 주관이고 뭐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확률에서 무조건 6개야. 알았어?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 그 확신을 지금 내가 3번, 4번을 풀면서 그 확신을 줄게. 자, 서로 같은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두 개 날 확률을 구하여라. 자, 4번에선 서로 같은 동전 아, 잠깐 이거 다른으로 해야죠. 이거 오타입니다. 다른.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두 개 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아니, 그러면 봐라. 만약에 네가 이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듯이 확률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돼? 1번에서 같은 동전일 때는 이 세 가지였잖아. 그죠? 요 앞뒤하고 뒤앞이 똑같아서 총 가짓수가 세 가지였던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세 가지. 2번에서는 네 가지였고. 그러면 그냥 단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확률을 하려면 3분의 1회 전체 세 가지 중에 앞면 앞면인 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전 두 개라 했으니까 이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어때? 전체 네 가지였고 이제 앞면 앞면인 건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 야,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 빨간 동전이 있고요. 파란 동전이 있어. 그런데 네가 갑자기 색깔을 구별할 수 없겠어. 갑자기 이게 화면이 흑백으로 쫙 바뀌었어. 네가 막 일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생명이 생겼다 해봐. 갑자기 생명이 됐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가 동전 두 개를 던져. 이제 너의 주관 속에서 이게 구별이 안 간다. 그렇다면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앞면 뒷면의 가짓수는 몇 가지니? 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네가 이제 딱 그 생명이 이제 다시 나왔어. 이제 다시 뿅 하고 나왔어. 일시적인 생명이었어. 이제 가득 나왔어. 그러면
너의 주관 속에서 네 가지 종류가 보일 거라고. 그지? 자, 그러면 봐봐. 네가 생명 상태에서 이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 두개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됐다가 생명이 딱 끝났어. 저 이제 딱 이제 색깔이 구별이 됐어. 흑백 화면이 아니라 이제 컬러 화면이 됐어. 그럼 갑자기 앞면 두개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던 것이 4분의 1로 줄어드니? 그래서 막 이래. 아, 내가 생명이었을 때는 말이야. 아, 동전을 두개 던지면 대략 세번 중에 한 번쯤 앞면이 두 개가 나왔어. 아, 근데 갑자기 이제 색깔로 내가 구별하기 시작하더니, 아, 앞면 두 개가 나올 확률이 좀 줄어들더라고. 아, 이제 좀 던져도 잘안 나와. 이러니? 아니죠. 네 눈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동전 두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알았니? 어떤 주관 속에서든, 응? 이때는 뭔가 자주 나왔던 것이, 생명일 땐 자주 나왔던 것이 너의 주관이 바뀌니까 이제 덜 나와?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래?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두 동전이 같다라고 하면은 정말 앞뒤하고 뒤앞을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였고, 다르다 하면 구별하는 거였어. 근데 확률에서는 같다 한들 또는 다르다 한들 무조건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어야만 한다. 알았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예전에 게시판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일이 있어. 어떤 애가 뭐 기출문제 하나를 딱 사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 문제 풀다가 틀렸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이 검은 바둑돌을 전부 다 검은 바둑돌끼리 전부 다른 걸로, 흰 바둑돌끼리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걸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읽고 알아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가 학생이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질문 올린 그 문제가 이 확률 문제였어. 그리고 바둑돌이 있어. 검은 바둑돌 막 그냥 다섯 개 있고, 흰 바둑돌 막세개 있고, 막 그런 문제였어. 근데 걔는, 아, 이거 뭐 사람은 다른 걸로 하고 사물은 무조건 같은 걸로 봐야지 이러면서 검은 바둑돌 다섯 개끼리 같은 것으로, 흰 바둑돌끼리 세 개끼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었는데 틀렸다 이거야. 해설지를 보니까 다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걔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대체 이 문제 글 속에서, 문제 한국어 한글 말 속에서 이 검은 바둑돌 다섯 개끼리 다르다는 것을 어디서 보고 알수 있나요? 라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지. 왜? 그냥 확률 문제니까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명강의 한것 같아요. 와, 끝내주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견을 그냥 완벽하게 박살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맨날 헷갈렸던 거구나. 이제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만 기억해. 경우의 수에서는 주관적 개수, 확률에서는 객관적 개수를 센다. 그 부분이 달렸던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233번. 자,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알사탕과 다섯 개의 똑같은 박하사탕 이렇게 있어. 자, 그 상황에서 다시 2번. 박하사탕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몇 가지? 한 가지라 했죠. 그죠? 그죠? 똑같은 박하사탕이니까 다섯 개중 어느 두 개를 고르든 똑같아.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4번. 10개의 사탕 중에서 임의의 두 개의 사탕을 골랐을 때그두 개의 사탕 모두 박하사탕의 확률? 그러면 10개 중에서 두개 고른다. 분자는 못 써야 돼. 요 1 써야 돼? 다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를 경우의 수를 써야 돼? 아니라고.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야. 방식이 달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죠. 이거는 OC2로 해야 된다. OC2로 해야 된다는 거야. 좀, 아, 이렇게 공간이 없네. 10시 2분에 OC2. 알았어? 왜? 여기에는 요 다섯 개는 OC를 쓸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는 요 다섯 개가 다른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래. 달라. 알았어. 아무리 똑같다 써져 있어도 달라. 그렇죠? 물론 확률 문제를 실제로 출제할 때는
같다 다르다는 얘기를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죠. 왜냐?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다르다라고 해야 되니, 그냥 해석하니까. 그렇게 풀어야 하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똑같다, 바카사는 똑같다라는 상황에서의 확률 문제를 풀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확률 문제가 나올 때 똑같은 말이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똑같다 말 자체가 없어. 확률 문제에선 그런 걸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 이해 됐죠? 참고로 1번. 1번은, 다시 한번 하자면, 알사탕 2개 고르는 거, 알사탕, 이건 5개가 다 다른 것이니까 OCD를 하는 거였고, 바카사탕은 같은이었으니까 OCD를 못했었는데, 자, 5번. 10개의 사탕 중 이미 4개의 사탕을 골랐을 때, 그럼 그 10개가 다 달라같아? 무조건 다 다른 거야. 확률 문제니까. 그래서 10C4를 하고요. 현재 알사탕 2개, OCE. 바카사탕 2개, 5개 중 2개, OCE.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에서 여기에 있는 요 개수는 다르지만, 5번 볼 때, 여기는 요 OCE하고, 여기는 OCE는 똑같은 OCE가 되더라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차이점은 선명하게 네 머릿속에 새기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요게 새겨지고 나면 앞으로 네가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심지어는 정말 많은 선생들조차 헷갈려하고 많은 문제집 제작자들조차 집필자조차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 볼게. 그래서 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194쪽. 194쪽. 자, 236번. 이건 평가원 기출 문제야. 2015년 기출, 9월 문제입니다. 자, 주머니에서 1,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 B, C, D를 할때 A가 B보다 더 크거나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고, 자,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 D가 더 크거나 같다. 자, 이거일 확률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일단 잘못된 풀이를 하나 알려줄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풀이를 알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 풉니다. 일단 확률이 이건 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는 그런 잘못된 풀이에서 잘못된 풀이 먼저 좀 보여줄게. 일단 자, 어떤 요 공을 4개를 뽑아서 이렇게 딱 배치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자, 일단 4개를 뽑아야 되니까 2, 3, 4, 1을 최대한 안 뽑으려 한다 하더라도 1은 적어도 하나는 뽑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1은 1개 뽑는 경우도 있고 2개 뽑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큰 경우를 그렇게 나눠보자. 그래서 큰 경우를 나눠보면 큰 경우, 잠깐만 노란색으로 할게요. 큰 경우를 나눠보면 일단 1, 2 하나 나오고요. 뭔가 다른 게 3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1이 2개가 있고요. 그렇죠? 뭔가 다른 게 2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이 만약 하나 나왔을 때의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1이 하나 나왔을 때, 그러면 2, 3, 4를 다 뽑아야 되지. 아, 그래. 그래서 3시 3가지의 선택이 일단 있게 된단 말이야. 그죠? 3시 3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그죠? 일단은 4개를 뽑아서 배치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해보자. 자, 그래서 3시 3하면은 뭐 그럼 2, 3, 4겠죠? 사실 이거 한 가지고. 그러면 이 4개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4 팩토리얼 가지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 D가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분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분자에 가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상관없는 무관한 부분. 요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분자에 가고 이 조건이 자, 무관한 그런 상황 부분이 분모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그렇다면 일단 3개 뽑고요. 그럼 4 팩토리얼 하면 돼. 그지? 자, 그런 다음에 1, 2개를 뽑은 상황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남은 2개를 더 뽑으면 돼. 그러면 2, 3, 4,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런 다음에 1, 2개 똑같은 게 있고 2, 3이든 뭐 3, 4든 뭐 2, 4든 뭐든 뭔가 다른 2개가 있어? 그거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 4개를 뽑아서 배치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1, 2개가 똑같으니까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단순 경우의 수를 구하자면. 자, 그 다음째 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크거나 같고, 그죠?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하는데 일단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고요. 그죠?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고 그러면 앞자는 무조건 2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엔 3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엔 4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죠? 자, 그 다음째 여기서 자, 여기 들어갈 숫자 2개를 고르고요. 앞자리는 무조건 1이고요. 뒷자리에는 크기 순서대로 배치할 거야. 그럼 몇 가지야? 그것도 그냥 한 가지죠. 만약에 2, 4가 있으면 2가 세 번째 자리고 4가 무조건 네 번째 자리에 와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단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값을 구한다 해보자. 일단 이거 자체로 쓴 맞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해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그냥 여기서 4개의 공을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라고 물어보면 요 3C3 곱하기 4 팩토리얼 하고 3C 곱하기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더 하면은 4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짓수가 나와. 그냥 경우의 수라면. 확률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라면. 자,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4개를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그게 A, B, C, D 요 크기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돼. 3C3하고 3C1을 더하면 돼. 알았어? 근데 4개를 뽑아서 배치했을 때 A, B, C, D 크기 순서대로 1 확률을 구할 때 지금 요것뿐의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러면 답이 틀리게 돼. 왜? 왜냐하면 어떤 사고 오류가 요 속에 있는 것이냐면 봐. 여기 1하고 여기 1을 똑같은 것으로 해석했잖아. 똑같은 것으로 해석해서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썼잖아.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썼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분의 요걸로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 풀이었고요. 오류. 자,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요 1, 2개를 다른 1로 봐야 돼. 그래서 아예 속편하게 표시를 해놓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1A라고 하고요. 얘를 1B라고 하자. 알았어? 1A, 1B. 확률 풀 때는 이런 똑같은 1, 0이다 하더라도 이걸 다른 녀석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일단 전체 분모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전체 가짓수. 요 녀석들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배치할 거야. 알았어? 그 가짓수는 몇 가지야? 간단해. 그냥 요 경우든 저 경우든 상관없이 이거나 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분모는 5, P, 4야. 이걸로 끝이야. 왜? 여기는 요 5가 뭐야? 다른 5이어야 하잖아. 근데 실제로 달라 안 달라? 실제로 다르잖아.
요 1번 공, 이쪽 1번 공하고 저쪽 1번 공 같아 달라? 다르다고. 무조건 다르다고. 왜? 확률 문제니까. 어? 그래서 다른 거야. 이해되니? 크,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잖아. 아무튼 달라. 다른 거야. 알았어. 이게 포인트야. 와우. 그리고 네 개를 뽑아서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뽑힌 자와 안 뽑힌 자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 네 개끼리 또 다 다른 자리에 배치니까 또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렬로 나열도 차별의 어떤 작은 예시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OP4를 썼을 때 완벽하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4개 뽑았을 때 나열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땐 이게 맞는데 확률을 구할 때는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째 분자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딱 채워놓을 거야. 1 앞에 있고 2, 3, 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봐봐. 요 1 집어넣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1A를 넣을 것이냐 1B를 넣을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이 있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선택이 있게 돼요. 왜 두 가지? 바로 1A냐 아니면은 1B냐 두 가지 선택이 있게 돼. 그렇죠? 두 가지 선택이 있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 이제 2, 3, 4 채워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고요. 그걸 순서대로 배치하는 건 뭐 한 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배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한 가지지.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자, 요거 할 때 1, 1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의 수 삽니다. 왜? 요게 1A, 1B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B, 1A를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게 된다고. 아하, 그렇구나. 이 1, 두 개를 다른 것으로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네. 1A 1A 1B냐 아니면은 1B 1A냐 두 가지 선택이 있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남은 세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뭐 크기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 배치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한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위에 같이 풀면 안 되고 요 아래쪽과 같이 풀어야 한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풀어야 제대로 된 풀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오케이. 제대로 된 그냥 확률. 그죠? 이거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바로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죠? 이렇게 맞는 풀이. 그죠? 정상적인 풀이는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각각 계산해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인 줄 아니? 이게 뭐 1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 줄 아니? 이게 15분의 1이 나와요. 이것도. 근데 그래서 종종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에이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다고는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답이 나오잖아요. 에이 선생님, 사실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알았어요? 이게 무조건 맞아. 이 그럼 두 숫자가 둘 다 답이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 우연의 일치야. 철저한 우연의 일치야. 알았어요? 못 믿겠니? 자, 이걸 써서 못 믿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변형을 했어. 어떻게 변형했느냐? 바로 그 옆 페이지. 237번 봐봐. 그러면 문제 내용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 뭐냐? 237번을 보시면 아, 우리 조교님이 조교님도 똑같은 문제지 알고 236번이 했는데 237번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1이 있는 공의 개수를 내가 하나 더 늘려놨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을 때의 답하고요.
두 번째 방법 풀었을 때의 답하고 숫자 값이 달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봐봐. 이 236번 풀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야. 두 방법 다 맞아서 똑같은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방법 틀렸고 두 번째 방법은 맞는데 그냥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값이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학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자자로 시작해서 리자로 끝나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잘못된 풀이가 들어가 있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그 작년 버전까지 확인했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 뭐 올해 버전에선 혹시라도 고쳐져 있을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마 안 고쳐졌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2015년도 문제잖아. 응?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실시된 2016학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 문제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게 2016 9월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걸 실시 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9월에 실제로 실시되면은 2016학년도 수능 대비잖아. 그래서 이제 책에 따라서 이걸 2016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쨌거나 이 문제집에서 이런 오류풀이가 바로 작년까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안 고쳐져 있는 거야. 올해라고 고쳐져 있겠니? 안 고쳐져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좀 내가 좀 그 바빠서 서점에서 이거 하는데, 내가 뭐 그 문제집 볼 실력은 아니고 이미 난 다 마스터했으니까. 네, 저거는 내가 뭐 남의 문제집 볼 실력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하길래,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 그 풀이가 지금 자자로 시작해서 리자로 끝나는 이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 딱 보고, 그렇게 되겠대? 야, 이거 틀린 거야. 아니, 선생님, 이 문제집이 이렇게나 유명한 책인데 틀린 거라고요? 틀린 거야. 믿으세요.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 믿는 그런 의심쟁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바로 237번을 준비한 거야. 첫 번째 풀이가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겠어. 자, 237번은 236번이랑 다른 것이 다 똑같고 1번 공의 개수를 내가 하나 더 늘려놨을 뿐이야. 그래서 자, 그럼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큰 경우를 나눠보자. 자, 1번 공이 지금 3개까지 있어. 그리고 전체 공의 개수는 6개야. 그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낸데, 그렇다면은 뭐 1번 공은 아무리 적게 넣으려고 한들 2, 3, 4 일단 놓고 1번 공은 아무리 적게 넣으려고 한들 한 개는 들어가야 돼. 최소한 개. 1번 공이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일단 큰 경우를 나누자. 1번 공 하나인 경우. 자, 그리고 1번 공 두 개인 경우. 자, 그 다음째 1번 공 세 개인 경우.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일단 네 개를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는 전체 가짓수 해보자. 이건 아직 그 하지 말고.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고 낫고 B보다 C가 크고 낫고 C보다 D가 크고 낫고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이 조건이 무관한 4개를 뽑아서 배치하는 전체 가짓수, 일렬로 배치하는 전체 가짓수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4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3개를 더 뽑아야 돼. 그러면 그 가짓수 33가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째 그러면 결국 2, 3, 4가 다 뽑히겠죠. 2, 3, 4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그 배치하는 방법에서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째 1이 2개 있는 상황이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놈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2, 3, 4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32가 되겠죠? 자, 그래서 2, 3, 4 중 모든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이 네 개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네 개를 배치하는데 1, 1, 두 개가 똑같은 것으로 놓고 풀어. 경우의 수에서는 이건 똑같아야 돼. 그죠?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자, 그 다음째 자, 요 세 번째 케이스 1, 세 개가 나와 있어? 그렇다면 2, 3, 4, 3개 중에 한 놈만 더 뽑으면 돼. 32가지가 있겠지. 31가지를 하겠죠. 얘를 배치해. 그러면
네 개를 배치하는데 1세 개가 똑같아. 1세 개가 똑같아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4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했어.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여기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네 개를 뽑아서 1열로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가짓수가 나오게 돼. 이것이 바로 이 가짓수는 어떤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떤 경우수가 아니라 어떤 가짓수? 경우의 수. 그죠? 확률에서의 개수 세기가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 개수 세는 방식으로 한 거야. 자, 그 다음째. 이번엔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C보다 D가 크거나 같고 까지 조건이 추가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33가지 하고요. 그럼 뭐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건 뭐 한 가지밖에 없겠죠. 4 팩토리얼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두 개 더 골라놓고요. 2, 3, 4, 세 개 중에 두 개 더 골라놓고요. 이것을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치? 1이 앞에 가고 2, 3, 4가 막 뒤에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세 개 중에 하나 뽑고요.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대로 하면 자, 이것분의 이걸로 계산해버리면 잘못된 확률값이 나와. 이걸 계산해보면 선생님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72분의 7이 나와. 72분의 7. 이게 72분의 7하고 나와요. 네가 계산해봐. 아무튼 계산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표본 공간의 가짓수분의 사건의 가짓수로 해보자. 그때 표본 공간의 가짓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원소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요 1, 3개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다른 곳으로 생각해야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자, 요 문제에 있는 요 그림에서 이 1을 1A, 얘를 1B, 얘를 1C라고 하자. 알았어? 1A, 1B, 1C 이렇게 놓는다고. 오호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전부 다 다른 6개의 공이 있어. 알았어? 같은 녀석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서 배치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4개를 뽑아서 배치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간단해. 아주 심플해. 그냥 6, P, 4. 이걸로 끝. 오케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자, 그 다음째. 자, A, B, C, D 크기 순서대로 그 조건이 추가되는 것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이것이 사건의 가짓수죠. 자, 그럼 이런 스타일로 A, B, C, D 크기 순서대로 배치되는 방법의 수는 할 때 일단 포인트가 여기는 이 1이 1A일 수도 있고 1B일 수도 있고 1C일 수도 있잖아. 그죠? 세 가지가 있잖아. 아,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일단 있어야 돼. 요 1에도 가짓수가 있어. 자, 그 다음째 남은 세 개 채워 넣어야죠. 33가지 채워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자, 1A냐 아니면 1B냐 아니면 1C냐. 그래서 나온 3인 거야. 자, 그 다음째 33가지가 있고 함께 이걸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에도 1, 2개를 넣었는데 이걸 1A, 1B 넣을지 1A, 1C 넣을지 1C, 1A 넣을지 막 그게 다 다른 거야. 그럼 몇 가지니?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게 되냐면 바로 세 가지 중에서 다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얘를 다른 두 개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1A, 1B끼리는 뭐 어떻게 해도 일단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가 성립하니까. 그죠? 성립하니까. 3P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자, 앞에 썼던 이것도 좀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3P 1로 할게요. 그죠? 참고로 여기서 3P 2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요 3이 다 다른이기 때문에, 다른. 다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 두 개를 더 채워놓는 3, C, 2가지 이렇게 있고 이거 크기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 그죠? 뭐 이거는 이미 막 배치를 했고요. 그 뒤에 있는 건 배치하는 거 한 가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요 상황. 이것도 어떠냐?
여기는 요 녀석도 1A, 1B, 1C 중 어떻게 뭐 채워 넣을 것이냐. 그거 가짓수가 뭐야? 3P, 3가지야. 그래서 3 팩토리얼 가지가 여기서 또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곱하기 하나만 더 채우는 3C, 1가지. 이걸 크기 순서를 배치한다? 뭐 요 자리 한 자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몽땅 다 더해. 이것이 바로 사건의 가짓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둘이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면은 알맞는, 딱 맞는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것이 120분의 13이 나와요.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120분의 13이 나와.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어때? 자, 앞에 나왔었던 원래 평가 문제에서는 정말 우연히도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숫자값이 나왔지만 다른 두 개의 풀이가 똑같은 답이 나왔지만 그 두 개의 풀이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개수만 좀 바꿔도 얼마든지 지금 다른 값이 나와. 그래서 오로지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요 두 번째 풀이만이 맞는 풀이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풀이는 무조건 틀린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중 문제집에서 이런 잘못된 풀이가 막 들어가 있고요. 아직도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잘못된 오개념을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확률과 통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계속 모르겠고 헷갈리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야. 그리고 막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하죠. 야,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감이 생겨. 감이 생겨. 그러니까 많이 풀어. 그러다 보면 돼. 자, 정말 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을 길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 마치 우리가 국어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상당히 정확한 국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감으로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냥 무작정 수많은 해서 왠지 이럴 때는 다른 거 하면 풀리더라. 응? 왠지 이럴 때는 그냥 같은 것을 놓고 하면 풀리더라. 수많은 경험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규칙을 터득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너무 느려. 너는 지금 요 딱 한 시간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남들이 몇 달 동안 문제를 풀어서 간신히 터득할까 말까 한 거를 넌 지금 요 한 시간 안에 터득을 한 거야. 완벽히 터득했어. 자, 이것이 바로 선생님 수업의 위력입니다. 또 기승전 자뻑. 하지만 또 이 자뻑 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역시나 너무나 명강이었네요.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은 정말 그 어떤 헷갈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내가 자부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강의로 5개념 잡기 1번 했었고 이번 강의 5개념 잡기 2번 했었는데 5개념 잡기 3번은 좀 이제 우리 수능 기출에 대한 어떤 경향 분석과 그리고 어떤 접근 방법들, 사전 문제 풀이 접근 방법들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이것들을 적용해서 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개념 잡기 3를 하고 또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갈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 것도 아주 크게 기대를 해도 좋아. 오케이? 뭐 5개념 잡기뿐만 아니라 아이 또 본 수업도 또 끝내주죠. 이 순수 수능 100% 끝내주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뚜기들, 자, 이 내용들 철저하게 복습하고 어느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거는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완벽히 필기를 해놨었어야 해. 아, 선생님, 저는 필기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내가 가장 안 귀찮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되니? 공부를 안 하면 돼. 응? 공부를 안 하면 귀찮을 게 없어요. 응? 내가 귀찮아서 필기를 안 한 놈이면 그냥 공부를 하지 마. 알았어? 공부란 건 자체가 애초에 귀찮은 행위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귀찮아질 것인가 그걸로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귀찮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봐. 선생님이 정말 수학에 낮은 성적이었다가 선생님이 학생 때 정말 낮은 성적 4등급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 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박을 터뜨려 본 대박의 사나이에요. 그 선생님의 비결이 무엇이냐? 귀찮은 모든 걸 다 했어. 귀찮다고 건너뛰지 마. 알았니? 그래서 오늘 한 수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완벽히 필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제대로 또 복습을 하고 그래야 또 실력이 늘 수 있는 거거든. 알았어요?
네가 지금 한번 보고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막 어떤 꽂아 있는 문제 보면은 쉬운 문제는 괜찮은데 또 꽂아 있는 문제 보면 또 막 틀리고 난리가 난다고. 알았어?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필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복습할 수 있어. 응? 그래서 반드시 필기도 꼼꼼하게 해놓도록 하자.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